안녕하세요. 유인균 발효교실의 이만숙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에 농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사과 농장이 무지 많죠. 용주 쪽에도 되게 많고 밀양 얼음골 쪽에도 되게 많고 그리고 청송 쪽에도 되게 사과 농장이 많습니다. 이제 그 농사 뭐 저는 뭐 농사를 잘 몰랐는데 요즘 이제 이 유인균 발효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유인균이죠. 유인균 요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농장주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었죠. 자, 이제 그 사과 농사를 할 때 그 이렇게 사과가 본격적으로 열매가 이렇게 익기 전에 조금 이제 풋사과 같은 거 있죠. 파란 거 풋사과가 이렇게 이제 납니다. 그거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풋사과들은 이제 모양이 좀 작죠. 작고 뭐 약간 이제 그간 것들 모양이 안 이쁜 것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따냅니다. 그분들이 막 이렇게 이제 따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상자로 담는데 보통 이제 사과 농장 뭐 한 1,000평, 2,000평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그 풋사과 그게 한 몇십 상자가 나옵니다. 뭐 한 40상자, 50상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풋사과들은 이제 거의 뭐 안 먹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뭐 풋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료로 이제 쓴다든지 뭐 다른 걸로 이제 이렇게 소들 여물 뭐 이런 걸로 이제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활용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텔레비 보니까 그 풋사과가 또 뭐 몸에 좋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방송도 이제 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 어떻게든 그 풋사과들은 모양이 좀 작고 안 이쁘다는 것밖에 없지 실제로 이제 사과죠. 사과 열매입니다. 그걸 사과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가격이 무지 삽니다. 이렇게 뭐 큰 한 상자에 뭐 5,000원 만원 이렇게 이제 안 하죠. 굉장히 싼 이제 그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발효식초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골에다가 이제 한번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사과 농장이라 치면 이제 요즘은 농장들이 그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화해서 이는 이제 그 솟구친다. 솟구치는 이제 풋사과 당신들 얼마 정도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우리는 100상자 나온다. 뭐 50상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접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 농장이 많은데 보면 이제 사과를 접을 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이제 기계로 사과 접을 내죠. 그걸 또 이렇게 저는 뭐 이제 직접 그 가서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 세척을 하냐 그러니까 자동 기계에 있다 그럽니다. 사과를 이렇게 윙 돌려가지고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점 내는 그 기계로 넣으면 이제 옆에 그 찌끄레기나 열로 빠지고 물은 이쪽으로 이제 사과 접은 이쪽으로 빠진다 합니다. 이제 그거를 그 이제 접을 내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사과 그 이렇게 솟구친 거 그건 굉장히 싸니까 이제 그거 만약에 내가 뭐 한 50상자 아니면 뭐 100상자 정도를 접을 내는데 얼마냐 이러면 가격이 나오죠. 하여간 원가보다는 무지 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접을 이렇게 여러분이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택배로 보내달라느니 아니면 뭐 화물로 보내달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사과 접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두면 당연히 상하는데 그걸 이제 큰 유리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부어버리고 유인균을 넣죠. 그리고 필요한 당 이제 원당이라 그러죠. 가공하지 않은 유기농 설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걸 조금 넣어놓고 여기 뚜껑에다가 이렇게 딱 구멍 하나만 내면 됩니다. 딱 바늘 구멍으로 딱 내고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돼요. 예, 그래가 한 5-6개월 놔두면 사과술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차게 맛있는 사과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사과술 되고 나면 요 뚜껑만 요거 덜 내고 요렇게 뚜껑만 요거는 이제 요쪽으로 그 공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뚜껑만 딱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고 또 5-6개월 놔두면 아주 맛있는 사과 식초가 되죠. 물론 이제 식초를 진행할 때는 거기에 초막들이 막 생깁니다.
이제 초막이라는 건 하얀 막들이 생기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깨줘야 됩니다. 너무 두껍게 생기면 그건 덜 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 5, 6개월 정도 더 놔두면, 그러니까 술 되는데 넉넉 잡아 5, 6개월, 그 다음에 식초 되는데 넉넉 잡아 5, 6개월, 그리고 한 1년 정도 놔두면 올해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아주 맛있는 사과 식초를 여러분들은 이만큼 큰 병 한 뭐 5개면 5개, 10병이면 10병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온 식구대로 사과식초를 먹어도 남습니다. 남고 또 뭐 사람들한테 막 선물을 주도 남습니다. 실제로 이 병 하는데 사과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접을 이제 기계로 이렇게 접을 내 가지고 접낸 걸 사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나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주말에 그 사과 농장도 한번 보고 그 가서 또 이렇게 뭐 좀 사과도 한번 따보고 또 딴 거 사진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같이 해놓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사과 제일 처음에 그 이렇게 솟구치는 거 이제 풋사과라 그러죠. 예, 그거를 접을 내가지고 이 육류만 넣으면 뭐 무조건 식초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식초를 만들어 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물을 많이 타가지고 음료처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몸이 어디가 좋아지는지 모르게 뭐 사과만 먹어도 몸이 좋아지는데 사과 식초 먹으면 당연히 몸이 더 좋아지죠. 그래서 몸이 굉장히 좋아질 거,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건강을 뭐 꼭 뭐 어디서 뭐 비싼 비타민 먹고 뭐 이거 먹고 이런 것보다는 뭐 보약 먹고 이런 것보다는 평소에 이런 걸 집에다가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풋사과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뭐 어차피 이 식초가 사쿠는 거기 때문에 풋사과를 해도 맛은 똑같고 익은 사과 해도 뒤에 끄트머리 맛은 내나 사과 식초 맛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